인천공항 보안검색요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으로 번졌습니다. 통합당은 청년들의 허탈감을 부르는 로또 취업이라며 공세를 폈고, 민주당은 사실관계가 잘못 알려진 측면이 있다며 불끄기에 나섰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합당은 어제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요원들의 정규직 전환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이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절차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취직을 하려고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허탈감을 준 거지 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하고 또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통합당은 이번 사태가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현 정부의 전시 행정 탓이라고 주장하면서 어제 하루 관련 논평을 세 차례나 내기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사실관계가 잘못 알려진 측면이 있다며 진화에 주력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 당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었던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취업 준비생 취직 자리가 줄어드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정규직화하고 5급 공채 완전히 별개의 것입니다. 몇년 동안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신분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내에선 국민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취업준비생들이 느끼는 박탈감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